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청소년 그 개념 시리즈를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다 그랬죠? 생각할 수 없다. 개념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마비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개념에서부터 시작되고 개념이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 개념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개념 시리즈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개념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용어. 섬김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섬김 하게 되면은 뭐랄까 무슨 봉사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섬김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섬긴다라고 했을 때 섬기는 건 누가 하는 것이었냐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 했어요? 여러분 종들은 뭐가 항상 따르냐면 고난이 항상 따르거든요. 고통도 따르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괴로움도 감수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어요. 철저히 종처럼 사시고 철저히 고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죽기까지 이렇게 섬기셨죠. 자, 우리가 그러면 섬김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섬김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고상한 교양적 행위 정도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고상한 섬김 행위가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 당시에 섬김은 뭐라고 누가 하는 거라 했죠? 종이 하는 거라 했죠. 별로 고상하지 않아요. 뭐 추하고 더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때로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죄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힘들고 그리고 불편하고 더럽고 뭐 하다못해 문둥병자도 만져서 치료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편한 이런 일련의 모든 종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만 섬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 성가신 거, 더러운 거, 귀찮은 거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섬김이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로 섬김은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섬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이래서 저는 뭐 성가대에서 섬깁니다. 저는 뭐 교사로 섬깁니다. 저는 식당 봉사로 섬깁니다. 물론 그것도 섬기는 건데 섬긴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와 개념을 안다면 이게 단순히 교회 봉사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교회 봉사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더 깊은 수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더 깊은 수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섬김은 섬김의 1차적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걸 자꾸 섬김이라고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을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섬겨야죠. 사람도 섬겨야 되기도 하고 교회도 섬겨야 되겠죠. 근데 섬김의 1차적 대상이 누군가 했을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한테 노예가 돼요.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것이 뭐랬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셨다 그랬죠? 종처럼 사셨다 그랬죠. 종처럼. 근데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교회를 섬기는 행위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굉장히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배예요.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영어 단어 주로 어떤 단어를 떠올리냐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worship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예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servi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ervice.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섬긴다라고 해야 되면 그 섬김의 기본적 대상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관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개념을 잡지 않으면 또 섬긴다고 하면서 생각을 또 잘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개념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기껏 개념 배워가지고 살 때는 습관적으로 살면 안 되죠. 개념을 배웠으면 개념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언어를 사용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겼다라고 얘기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는 행위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마시는 행위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이해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봉사하면 자기는 섬김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교회도 섬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도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죄예요. 그것은 또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직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섬김의 1차적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잘 섬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아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내들에게 또 뭐라고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섬기는데 하나님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